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오늘 교재가 이제 162페이지. 자, 먼저 보증 설정. 자, 보증 설정 한 문제가 매년 나오니까 한번 162페이지에 이제 손해배상 책임 거기 한번 자, 정리해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손해배상 책임도 한 문제가 나오니까요. 자, 한번 이제 별표 여기도 세 개 놓으시고 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62페이지에서 이제 법률이 30조의 손해배상 책임. 자, 사고를 쳤을 때 자, 우리 보고 책임져라. 자,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자, 중교파다가 자, 손을 입혀놨습니다. 자, 그래 놓고 책임 안 진다. 자,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책임져라. 그런 소리가 이제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자동차도 자, 운전하기 전에 먼저 보험부터 가입해라. 자, 그런 소리가 나올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보증 설정입니다. 먼저 30조의 손해배상 책임. 자, 1항에 이제 고의과실이 있었을 때. 자, 먼저 첫 번째, 자, 중개행위를 하다가 고의나 과실. 자, 바로 이제 162페이지 박스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 당사자한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 그리고 손해를 뭐 한다고요?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보증 설정해라. 자, 배만 들이댈 거니까 보증 설정해라. 자, 이런 소리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동그라미 2번은 약간 다른 게 고의과실이 없어도 자, 그 손해를 알았을 때 그리고 알 수 있었을 때 그런 소리가 없는 게 이제 2번. 사무소를 빌려줬을 때입니다. 자, 사무소 빌려주면 아예 무조건 책임을 지게 하겠다. 그 소리가 이제 2항에 있습니다. 나 먼저 자, 중개사무소를 누구한테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면 정말 안 됩니다. 자, 중개행위 장소로 뭐 있을 때 제공을 했을 때 사무소 딱 걸어놓고 나중에 요 사무소를 빌려주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아예 의도적으로 고의과실을 뺐습니다. 자, 그때는 손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거나 그럼 물어봅니까? 안 물어봅니까? 아예 안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고의과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사무소 빌려줬다. 책임 무조건 묻겠다. 그 소리 합니다. 자, 그때도 손해 알았을 때 그럴 필요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동그라미 2번 이제 뒤에 똑같죠. 거래 당사자한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면은 이때는 책임 뭐 하라고요? 무조건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사무소 빌려주면 무조건 손해배상 책임 다 져라. 이런 소리가 이제 자, 2항에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손해를 알았을 때 그리고 알 수 있었을 때 그럼 반대로 이제 모르면 책임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알 수도 아예 없었다. 자, 그러면 책임 여기 있다 없다? 없다. 자, 원래는 없는데 뭐 했을 때요? 사무소 빌려줬을 때 그때는 다 책임져라. 그 소리가 이제 2항에 나와 있습니다. 자, 1번이 원칙이고 2번이 예외고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 문장도 최근에 자꾸 시험 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는 어떤 방법으로 보증 설정을 할 거냐고 얘기입니다.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게 공인중개사 협회에다가 가입하는 거. 뭐 한방하면서 방송에도 광고가 나올 겁니다. 요즘은 또 잘 안 나오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나오죠. 자, 먼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그러니까 사무소 문 열어놓고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얘기입니다. 뭐 사실은 사무소 문 열기도 전에 먼저 보증 설정해라. 이런 소리 합니다. 자, 뒤에 보실까요?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하기 위해서 배만 들이대니까 나 책임 못 찍었다. 배만 들이대고 그러면 안 되니까 보증 설정해라. 자동차 운전하기 전에 먼저 보험 가입해라. 그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나 먼저 두 번째 줄로 가죠. 보증보험. 서울보증보험이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거나 거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분은 거의 없고요. 자, 여기 대부분은 99% 거의 아마 100% 가까울 정도입니다. 우리 단체계입니다. 자, 세 번째 줄로 보시면 공제 가입을 하거나 아마 버스도 공제조합 이런 데가 있을 겁니다. 뭐 자기들끼리 뭉쳐서 이런 소리 같습니다. 자, 공제 가입하거나, 근데 자, 두 개는 소멸성입니다. 우리 자동차 보험도 환급받을 수 없죠,입니다. 1년 되면 사라지고 새로 가입해야 되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자, 세 번째 볼까요? 그게 돈 아까우면 공탁이라, 근데 현금이 1억이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게 어려우니까 보증보험 아니면 공제 가입합니다. 자, 세 번째 저 끝에 보니까 공탁. 법원에다가 돈을 맡겨놓은 게 공탁입니다. 방법이 다릅니다. 자, 먼저 돈 없으면 보증보험. 그리고 돈 있어도 우리가 뭐 투자를 해야지 뭐하러 1억을 법원에다가 공탁을 할까요? 그 애들 말로 그냥 머리 총 맞으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돈 자랑하고 싶으면 공탁하셔야 됩니다. 아, 그 돈 꽁꽁 묶이고요. 물론 이제 바꿀 수도 있고 그게입니다. 공탁.
자, 1억을 공탁을 하면은 보증 설정을 한 걸로 보겠다는 겁니다. 자, 보증 보험 그리고 공제. 요 공제하고 공탁이 상당히 좀 글자가 비슷해 보죠. 완전 다릅니다. 공인중개사 협회에다가 가입하는 게 공제. 그리고 법원에다가 뭐 하는 건 돈을 맡기는 게 공탁. 방법이 완전 다릅니다. 협회는 19만 8천 원만 내면 되고요. 그 1억 가입됐다고 봅니다. 공탁은 1억을 아예 가입을 시켜놔야 됩니다. 계좌 만들어다가 공탁. 고급 기억을 꼽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요 4번도 자주 나왔었다가 최근에만 자주 안 나옵니다. 그럼 언제든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공제 그러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 공탁금. 자, 첫 번째 줄에 중간에 있습니다. 공탁금은 이제 사항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폐업, 그리고 뭐였을 때? 사망을 했을 때. 나 영업 안 하는데도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드님 이제 뚜껑 열릴 겁니다. 사망. 아버님은 돌아가셨는데 공탁금. 찾으러 가니까 손바닥만 뒤지겨도 맞습니다. 3년 동안은 찾을 수도 없습니다. 자, 사망한 날로부터 얼마 동안요? 3년. 자, 3년 동안은 뭐 할 수 없다고요? 회수할 수 없다. 가져갈 수 없다는 겁니다. 찾아올 수가 없다라고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자, 사고 입혀놓고 누가 손해배상 청구하러 들어오니까요. 얼마 정도는 놔둬봐라? 3년. 3년 정도는 놔둬보라는 겁니다. 1년 너무 짧죠? 그렇다고 5년 그러진 않습니다. 요 숫자를 많이 바꿔봤습니다. 뭐 5년도 X고 1년도 X고 나중에 다 계속 점검해 보실 겁니다. 자, 안 나온 지가 조금 오래됐습니다. 나올 수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5번에서 이제 설명 다 끝났을 때, 자, 거리가 다 끝났을 때 우리가 이제 보증 설정 이런 것도 설명을 다 해줘야 되고요. 내가 사고를 치면 얼마 정도 책임을 진다. 그런 설명 거의 안 할 거고요. 나중에 이제 쳐들어오니까 그입니다. 그리고 증서가 있습니다. 공제증서 복사를 해다가, 그러니까 벽에다 걸어놔야 되니까 많이 좀 복사를 좀 해놔야 됩니다. 맨 하나 기약하면서 벽에서 뜯어다가 다시 복사하고 다시 올려놓고 귀찮을 겁니다. 복사 좀 많이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공제증서 이런 것들을 교부를 반드시 하시라는 겁니다. 이것도 안 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맞습니다. 여시 됩니다. 그 설명할 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났었고요. 그래서 사고 치면 보장되는 금액, 보장금액 뭐 1억 이런 거 좀 이따 보실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어디다가 공제 가입을 했는지 세 개 또 나오죠. 보증, 보험 한 문제가 나오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공제 사업을 하는 여기는 이제 공제, 협회, 그 다음에 공탁 요 세 개가 바로 이제 보증기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디다가 그 소재지입니다. 사고 치면 나 쳐들어갈 거예요. 공인중개사 협회한테 돈 달라고 할 거예요. 게임입니다. 자, 공탁계입니다. 자, 공탁기관에 맡겨라. 자, 우리 아마 대전 쪽에다가 맡길 것 같은데,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볼까요? 이제 보증기관. 자, 보통 거의 1년으로 가입하다 보니까요. 내가 보증 설정한 기간이 몇 년이냐고, 게임입니다. 뭐 거의 대부분 다 1년. 이렇게 가입을 연결하니까요. 1년 정도 된다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시행령이 다시 이제 손해배상 책임 다시 여기도 나와 있고 이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자, 금액은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물어봤습니다. 출제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 해볼까요? 법인. 법인은 회사 규모가 상당히 크죠. 크면은 사고도 크게 칠 겁니다. 그래서 얼마라고요? 2억. 여기다 1억 그러면 안 됩니다. 얼마? 2억. 자, 금액 정말 가장 많이 물어봤고요. 그리고 분사무소, 자, 분사무소 배우셨죠? 주된 사무소 말고 분사무소입니다. 자, 본사지사 이렇게 많이 부를 건데입니다. 자, 분사무소는 얼마라고요? 또 여기다 2억 그러면 안 됩니다. 얼마? 여기는 1억입니다.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가 얼마? 2억. 분사무소 얼마라고요? 1억.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분사무소가 3개면 분사무소가 3개면은 얼마를 보증 설정해야 되냐고 막 1억, 2억, 3억, 4억, 5억 여러 개가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분사무소 3개. 그러면 3개만 열심히 계산하십니다. 3억 그러면 안 됩니다. 돼지가 소풍 갑니다. 얼마요? 5억입니다. 주된 사무소 2억. 이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주된 사무소하고 같이 생각을 해야지 분사무소 3억. 그래갖고 어떻게 여기도 법인 설립하겠냐 그럴 겁니다. 여기도 설립 안 되고 안 돼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사무소만 생각하지 말고 주된 사무소도 생각해야 됩니다. 또 주된 사무소 1억 그럼 또 4억 그러면 안 됩니다. 주된 사무소는 2억입니다. 2억. 분사무소 3개니까 3억. 그럼 보태기에서 5억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것도 엄청 시험 문제 많이 냈습니다. 자, 기억 넣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법인하고 분사무소 말고 그럼 공인중개사하고 자격증 없다는 부치 얼마라고요? 1억. 여기서 이제 농협은 1,000만 원, 또 농협은 또 1,0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뭐 농지만 조합원만 이렇게 할 거니까 범위가 적다고 여기는 천만 원 만기입니다. 그 천만 원은 가장 많이 나왔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자, 보증설정 금액도 알아야 되겠죠.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중개업할래 그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우리 소속은 가입할 필요 없겠지만요. 개업공인사는 가입을 반드시 법인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주된 사무소 2억을 그럼 한 50만 원 또 가까워질 겁니다. 한 40만 원 가까워지겠네요.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163페이지에 이제 농협 나오죠. 세 번째 농협 얼마라고요? 저기 좀 이상하게 떨어졌는데 두 번째 끝에 1000만 원 이상. 뭐 본교재에서도 다 점검해보겠지만 1000만 원 이상입니다. 여기 다음에 2000이라고 500이라고 아주 여러 가지 소설도 많이 나왔습니다. 기억을 잘 넣으셔야 됩니다. 이것들을 맨날 숫자 바꿔놓고 맞니 틀리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기억을 꺼놓으셔야 됩니다. 평범하게 보면 정말 아예 답이 아예 안 보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장난 하면 살짝만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목만 보시고요. 보증변경. 보증변경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보증범을 공탁으로 공탁을 공제로 된다고 안 된다? 된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뭐 공제도 이러, 공탁도 이러. 그러니까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는 아무 때나 바꿀 수가 있다. 자, 두 번째 줄이 저 끝에 있습니다. 보증에 뭐가 효력이 있는 기간 중.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여기다가 만료일까지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에 또 많이 내본 적이 있습니다. 저것들이 맨날 속여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아무 때나 바꿀 수가 있으니까요. 만료일 끝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 때나 바꾸세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고정해놓고 이제 자, 시행령 26조 보실까요? 이제 몇 년째 계속 지금 저는 뭐 15일은 아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재미 붙였습니다. 아마 올해는 안 나올 거, 내년도에 안 나올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손해배상 청구. 자, 받고 싶은 이제 서류가 바로 나와 있고요. 자, 뭐 26조의 이제 1항은 시행령 이런 것들은 거의 요즘 아예 안 내다시피 할 정도입니다. 뭐 판결문 가지고 와라. 손해배상 합의서 가지고 와라. 이런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2번입니다. 2번 지금 몇 년째 계속 내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보증보험 그리고 공제 공탁금이 지급이 됐다는 겁니다.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아예 비었네 요소랍니다. 그럼 그 옆에 보실까요? 손해배상을 하면은 우리가 사고치면 손해배상을 보증보험이나 그리고 공인중개사 협회가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정말 싹 비었죠. 자, 비었으면 얼마 만에 당당은 아닙니다. 채워 넣으라고 몇건 넣든지 다시 가입을 하든지 요술입니다. 근데 얼마 만이라고요? 15일. 자, 15일 요 숫자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다 가로에 놓고 여기 얼마게 요런 식으로 맨날 시험 문제 계속 내고 있다는 겁니다. 요걸 또 7일로 바꾸거나 아니면 30일로 바꾸거나 이렇게 계속 내 왔었다가 여기도 가로로 얼마냐고 이런 식으로 자꾸 내고 있다는 겁니다. 15일이 많이 안 나옵니다. 시간 아주 넉넉하게 주족입니다. 자, 15일. 자, 15일 동안 안에 다시 가입을 하든지 보전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방법이 또 다릅니다. 방법은 요거 바꿔놓으면 이제 어려울 건데 보증보험 여기다 공탁금 안 됩니다. 뭐 공제는 다시 뭐 하고요? 다시 가입. 그러면 천만 원만 빠져나갔는데도 다시 가입. 완전히 새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아예 무효로 해버립니다. 천만 원이 됐건 2천이 됐건 3천이 됐건. 그러니까 우리 자동차 보험하고는 또 다르다는 겁니다. 내년도에 할증만 될 겁니다. 다시 뭐 안 할 겁니다. 근데 여기는 다시 해. 요소리가 나옵니다. 다시 가입을 하거나 그 다음에 공탁은 뭐하라고요? 여기 이제 현금을 맡겨놨으니까 천만 원 빠져나갔습니다. 뭐하라고요? 몇 건 넣으라고. 그러니까 여기다 다시 가입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공탁금 뭐하라고요? 9조. 그러니까 빠져나간 돈입니다. 3천만 원 빠져나갔으면 3천.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마련해야 되니까 충분한 시간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기다 당장 그러면 차라리 죽으라고 해라 그럴 겁니다. 자, 먼저 부족하게 된 금액을 뭐하라고요? 보호전. 보호전, 채워 넣는다는 것을 보호전 그럽니다. 뭐 지키는 게 아니라 메꿔 넣어라 이런 수랍니다. 보충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길이길이 보호전 애국가하고 다릅니다. 보호전 여기는 메꿔 넣어라. 가만히 있지 말고 돈 메꿔 넣어. 요 소리가 이제 보호전 깨우시랍니다. 자, 15일은 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보증 설정 안 되면 등록 취소 당하고 중개업 못 하고 이러니까 상당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깨우셔야 됩니다. 자, 뒤에 이제 164페이지는 간단하게 봐도 되고요. 자, 먼저 사고 치고 책임 만지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보증 설정 해라. 자, 1번부터 뭐 4번까지는 뭐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거는 아예 아니니까요. 나중에 이제 본진도 들어가도 간단하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건도, 자, 이번에 요건도 그렇게 중요한 건 없습니다. 고의, 손해를 뻔히 알았다. 저기 통정 허위 표시 가면 고의 과실, 거기도 나올 겁니다.
자, 뻥이라는 거 알았거나 알 수 있었거나 고수로 간 이제 고유과실입니다. 그러면 무효. 뭐 뻥이랑 알았으면 무효지. 그게 뭐 유효가 되겠냐 입니다. 요게 이제 과실. 자, 고유과실입니다. 아마 고의로 손해를 뻔히 아는데도 우리가 중개하지는 않을 겁니다. 책임지니까. 근데 뒤에 겁니다. 과실. 왜 몰랐냐. 요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알 수 있었을 때. 알 수 있었을 때 요소류입니다. 모르면은 책임을 또 져야 된다는 겁니다. 조실입니다. 자, 우리를 가지고 뭐 판단하는 게 아니라 판사님이 그거는 네가 몰랐다라고 해서 책임져라. 그러면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 정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꼭 하셔야 됩니다. 사고 쳐놓으면 우리 책임지는구나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실무가 뭐 거의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나중에 정말 중개보수 욕심 냈다가 괜히 또 하자 있는 거 속에다가 손해가 발생하면 정말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166페이지 이제 내용도 여기도 뭐 판례는 크게 뭐 중요한 거는 거의 아닐 정도고요. 자, 민법은 판례를 막 쫙 깔아서 내지만 우리 법령은 거의 판례는 거의 안 냅니다. 저기 뭐 분묘규칙권 그쪽이나 잠시 나오고요. 주택임대차나 잠시 나옵니다. 뭐 여기는 자, 심하게 볼 거는 절대 아니다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옆에 이제 167페이지 보실까요? 손해를 뻔히 알고 그리고 정신적은 없고 재산상에 제목만 봐도 되고요. 손해가 뭐가 됐다? 발생. 손해가 발생됐다. 너 중개보수 받으려고 사고 쳤지. 요 소리니까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도 뭐 판례 중요한 건 거의 없을 정도고요. 하여튼 재산상의 손해가 나면 책임져라. 요 소리가 이제 바로 재산상의 손해입니다. 네, 불가항력 그러면 책임지라고 안 할게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면책되는 경우도 많지 않으니까요. 정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박스 아래쪽에 이제 중간 아래로 왔습니다. 인과, 요 인과관계가 원인과 그리고 결과. 우리 법에서는 이런 거 꼭 따집니다. 원인과 결과. 자, 그러면 자 먼저 중개가 원인 그리고 결과가 손해. 이렇게 인과관계가 있으면 그러니까 중개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입니다. 그런 관계가 있으면 뭐 한다고요? 책임진다. 그럼 반대로 볼까요? 그럼 중개가 원인 됐는데 손해가 없다. 그럼 책임 있다 없다? 없다 하고 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다 원인과 결과 중개 때문에 건엄 때문에 손해가 발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 관계를 묻는다. 뭐 입증 책임 같은 것은 여기는 묻지 않을 거니까요. 요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 뭐 입증 책임 이런 것도 이제 간단하게 고의과실 내가 이제 손해 아예 몰랐다. 그리고 과실 없었다. 이거는 우리 개업이 입증을 해야 될 거고요. 뭐 손해가 발생했다 그런 것들은 저기 매도 매수인 쪽에서 입증해야 되겠지. 우리 법령에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으니까 한번 간단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그럼 별로 의미가 없다. 그 소리입니다. 자, 뒤로 넘겨보시고요. 이제 168페이지가 이제 바로 보증 설정. 자, 보증 설정은 언제 보증 설정을 할까요? 게입니다. 자, 세 가지 방법도 나왔죠. 보증범 그리고 공제. 자, 처음 들으면 아주 생소하실 거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어차피 한 문제가 나오니까. 그리고 공탁 기간에 공탁을 해서 보증 설정을 하라는 겁니다. 사고만 쳐놓고 배만 들이댈 거냐. 요 소리입니다. 셋 중에서 하나 선택해. 자, 거기에 바로 이제 보증 설정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자, 첫 번째 여기도 마찬가지고 내용을 아예 볼 건 없고요. 먼저 보증범, 서울 보증범이 있으니까 보증범에 가입을 하든지. 근데 공제보다 약간 더 쌉니다. 그래서 이제 19만 8천 원 들어가는 게 공제인데 여기는 약간 싸고 금액은 몰라도 상관없고 그입니다. 금액이 절대 안 물어봅니다. 그러면 또 달라지기도 하니까 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제 우리 단체 공인중개사 협회에 우리 협회도 좀 이따가 볼 겁니다. 협회에다가 공제에 가입을 하든지 내용은 아예 안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와보실까요? 169페이지가 이제 공탁 법원에다가 이제 돈 자랑입니다. 돈 있으면 현금을 자그마치 얼마라고요? 1억. 최소한 1억입니다. 그럼 법인은 얼마라고 주된 사무소 2억입니다. 2억을 법원에다가 맡겨놓으라는 겁니다. 아주 꽁꽁 묶이게 됩니다. 뭐하러 돈 자랑할까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뭐 있는 거 돈밖에 없으면 거기다가 자랑질 하시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보증설정 금액 보실까요? 여기는 정말 아주 중요하니까 금액 한번 꼭 위주로 한번 해놓으실까요? 뭐 6월까지 계속 진도에서도 강조 드릴 거고요. 먼저 법인, 먼저 첫 번째 2억. 요건 이제 주된 사무소를 얘기하겠죠. 얼마? 2억. 자, 2억 위에다가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무소 써놓으시고 계십니다. 저기 서울에 주된 사무소 그러면 그 주된 사무소 2억. 거기는 막 임원도 사원도 대표자가 될건 책임자가 될건 여러 사람 아주 바글바글 할 겁니다. 사고 쳐도 대형 사고 친다. 주의를 하십니다. 여기다 1억 그러면 안 됩니다.
분사무소 얼마라고요? 1억. 자, 그 2억 아래 1억 있네요. 1억 개입니다. 여기다 또 주된 사무소 아니면 분사무소가 2억 그러면 안 되오 개입니다. 분사무소 얼마라고요? 1억 개입니다. 2억. 근데 여기는 다섯 개라고 했네요. 자, 세 번째 줄, 이제 그 아래에서 이제 세 번째 줄에 중개법인이 다섯 개 분사무소를 설치한대요. 자, 그럼 또 분사무소 다섯 개만 또 열심히 계산하시고 5억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면 또 7억이 맞는데 또 본인은 또 5억이 맞다고 아주 우기십니다.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라고요? 7억 맞잖아요, 여기입니다. 주된 사무소 얼마? 2억. 분사무소 다섯 개니까 얼마? 다섯 개. 그럼 5억 개입니다. 2보택이 5니까 7억. 맞잖아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정말 시험 문제에 자주 냈었다는 겁니다. 세 개가 꼭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2번은 이제 법인 주된 사무소 아니고 뭐 분사무소는 뭐 금액하고 똑같은데 하여튼 나머지 공인중개사하고 부칙 얼마라고요? 1억. 자, 거기도 1억에다가 꼭 밑줄 한번 해놓으시고요. 이것도 이제 안 낸 지가 꽤나 오래됐으니까 분명히 내년도에는 낼 거예요.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볼까요? 농협. 농협 얼마라고요? 1,000만 원. 연원만 1,000만 원으로 아주 독특하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시험 문제는 제일 많이 나왔고 그 1,000만 원 꼭 밑줄 한번 해놓으시고요. 2,000X, 500도 X 아주 소수를 씁니다. 여기다 1억 2억 그러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거정되놓고 이제 한번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보증 설정, 자, 업무 개시 전까지 업무를 시작을 하기 전까지 여기 이제 보증 설정 시기입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문장이고요. 하기 전까지는 여기는 먼저 신고를 하고 우리 첫 번째 진도에서 저기 한 두 번째 진도에서 저 끝에다가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 설정 이런 걸 좀 보셨을 겁니다. 자, 첫 번째 끝에 이제 업무를 시작하기 전 또는 개시하기 전. 자, 업무 시작하기 전 그거는 꼭 밑줄 한번 해놓으셔야 됩니다. 업무를 시작한 후가 아니라 업무 시작하기 전까지. 근데 요즘 최근에는 업무 개시한 후 즉시, 후 즉시라고 하는데 후 즉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제라고요? 업무를 개시를 하기 전까지.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도 많이 내봤고요. 매년 내다 보니까 안 낸 쪽은 거의 없고 입니다. 먼저 보증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럼 공탁을 뭘로? 보험으로, 보증보험으로 바꾸겠다. 뭐 반대로 나 사라지는 거 아까워 공탁으로 갈 거예요. 요 소리가 이제 바로 바꾸는 겁니다. 변경. 자, 언제까지 바꿀 수 있다고요? 여기다가 만료일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줄을 볼까요? 효력이 있는 기간주. 거기 꼭 문제를 한번 해보실까요? 효력이 있는 기간 중, 두 번째 줄에 딱 중간 정도 있습니다. 효력이 있는 기간 중, 아무 때나, 아무 때나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뒤에다가 이제, 만료일 X라고 꼭 써주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길목입니다. 길목을 알면 시험장에서 뭐라고 바꿔놨는지, 그게 딱 보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볼까요? 이제 다 끝났다. 아까 이제 다 만료가 된다. 자동차 보험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갱신한다고 하죠. 다시 가입. 그러면 꼭 참았다가 언제까지? 만료일. 여기도 두 번째 줄에 이제 중간 바로 넘어갑니다. 언제? 기간 옆에 만료일까지. 그 만료일까지를 꼭 한번 박스를 해놓으실까요? 그러니까 바꿀 때가 만료일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다 끝나서 연장을 내년으로 또 연장할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요? 만료일까지. 자동차 보험도 그렇잖아요. 만료일까지 꼭 참았다가 내년 이런 식으로 이제 가입을 할 겁니다. 방법이 완전 다르죠. 바꾸겠다 가로 1번 그리고 다 끝났다 갱신하겠다 2번. 자, 이러니까 요 두 개를 자꾸 바꿔서 시험 문제 많이 냈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공탁 공제 그러면 안 되고요. 공탁은 또 맡겨놨는데 못 찾아가. 찾아간다가 아주 손바닥 뒤지게 얻어맞습니다. 한마디 더 하면 옥상에 끌려가서 아주 먼지나게 얻어맞습니다. 자, 먼저 뭐를 하면요? 공탁. 공제가 아니라 공탁. 자, 거기 꼭 공탁에다가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공제 X. 공제 X라고. 시험장에서는 긴장하니까 안 보여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공제를 3년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보증보험 금방 표가 나구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공탁은 몇 년 동안? 3년. 3년에다가 꼭 동그라미를 해놓으시고요. 자, 처음에는 잘 안 보이겠지만 자꾸 보고 이제 그러면 길목도 조금 보이실 겁니다. 한 문제 나올 거고 오지선 다 구성할 거니까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다 끝나면 여기도 완성되기 전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 끝나면 완성된 때 그랬습니다. 완성된 때 다 끝났을 때입니다. 오자마자 설명하면 나중에 갈 때는 제가 뭐라고 한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 그럴 겁니다. 다 끝났을 때 내가 사고를 치면 얼마 책임진다는 것을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무감 아예 안 하던데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100만 원이나 과태료 얻어맞습니다.
먼저 첫 번째 줄에 완성됐을 때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들을 뭐 하고요? 설명하고 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고 나서 또 하나가 더 있다. 고수료입니다. 그다음 이제 공제 증서 같은 건 이제 복사해서 그입니다. 벽에 걸려 있는 거 복사해서 그리고 줘라 요소입니다. 관계 증서 사본은 뭐라고요? 교부를 하거나 그러니까 설명도 하고 뭐도 하라고요? 교부 서류도 주라는 겁니다. 복사본 줘라. 꼭 확인 설명서 거리 가서 뒤에 공제 증서 이런 게 붙어 있습니다. 그입니다. 자, 왜 주는지도 모르고 받았을 겁니다.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제공을 하라는 겁니다. 교부를 해라. 설명도 하고 교부도 해라. 라고 기억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171페이지에 손해배상, 손해배상금의 지급.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할 때 서류. 자, 동그라미 1번 정도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요. 자, 어렵지 않으니까 요즘은 거의 안 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 2번, 3번도 뭐 중요한 건 거의 없을 정도니까 쭉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자, 5번까지도 쭉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시험 문제 나올 거는 없을 거. 아예 없을 정도입니다. 자, 뒤로 넘겨보실까요? 자, 뒤로 넘겨보시고 이제 가로 2번. 자, 172페이지입니다. 172페이지, 이제, 보증, 여기 이제 보호자. 자, 보증본금 나갔을 때, 어떻게, 얼마 만에, 어떻게, 또 방법도 두 가지로 나눠줬습니다. 아마 또 올해도, 내년도에도 또 나올 것 같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가로 2번. 그럼 이제 중간으로 왔습니다. 자, 보증범 공제. 이렇게 이제 두 개. 그 다음에, 공탁. 하다 돈을 맡기니까, 공탁은 달라. 공탁만 3년이요. 이렇게 공탁만 아주 삐딱선 탔습니다. 주연시 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을 하면은 요 손해배상금을 했다는 게 이제 돈이 빠져나갔다입니다. 누가 사고 쳐서 손해배상금 지급됐다. 요소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얼마인이라고요? 15일. 자, 15일 정말 시험 문제 요즘 계속 몇 년째 계속 내고 있습니다. 15일 정말 맞들렸나 봐. 자꾸 틀려주니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15일 이내에 보증보험과 공제는 다시 뭐 하고요? 다시 가입하고 여기다 보증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1,000만 원 빠져나가도 1억을 다시 가입해. 아주 보험은 공제는 아주 더럽게 치사합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고 안 쳐야 됩니다. 그리고 공탁금은 뭐라고요? 보전. 하다 15일 만에 하여튼 넉넉하게 시간 주는데 돈 마련해야 되니까 그거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줄에 적그된 이제 공탁은 뭐라고요? 보전. 메꿔 넣어라가 보전. 자, 지키라는 소리가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돈을 아예 집어 넣어놓으시라는 겁니다. 1,000만 원 빠져나갔다. 1,000만 원 메꿔라. 5,000이다. 5,000만 원 메꿔 넣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보증 설정 안 됐다고 등록 취소하러 갈 거예요. 3년 동안 영 못하게 할 거예요. 요 소리입니다. 고정되는 건 이제 옆으로 와보실까요? 옆에 이제 173페이지가 제재도 상당히 좀 다양하게 나와요.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증설정, 그 다음에 보증설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 뭐, 봉제 가입하지 않거나, 그리고 만기됐을 때 재설정 안 하거나, 재설정 안 한 것도 보험가입이 안 된 걸 본다는 겁니다. 그럼 뭐 한다고요? 등록 취소 하거나, 두 번째 앞쪽에 나오죠. 그나마 이제 하거나니까 2박 3일 빌면 봐주기도 하긴 하겠다는 겁니다. 상대적과 절대적으로 나옵니다. 여기는 상대적. 그래서 등록 취소 하거나, 자, 등록 취소 안 하면 6개월. 자, 별표도 아예 그냥 딱 6개월로 다 때립니다. 6개월 이하에 뭐를요? 업무정지를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등록 취소 한번 꼭 밑줄 한번 해놓으시고요. 제가 자주 물어보니까요. 그나마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 자, 2박 3일 싹싹 빌면 봐줄 수 있다는 겁니다. 당장 가입하면 되니까 그겁니다. 깜빡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협회 같은 데는 계속 자, 먼저 한 일주일 전부터 다시 설정하라고 자, 사전에 막쳐나 막 계속합니다. 그입니다. 안 그러면 등록 취소 당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뒤로 넘겨보시까요? 그 다음 이제 설명을 안 했다. 게을러 갖고 태만이. 나 태만이 했다고 해서 100만 원 약과대로 오도 맞습니다. 네, 보증 설정 안 했다고 완전 다릅니다. 보증 설정은 됐는데 설명 왜 안 해? 요 소리입니다. 아까 이제 아래에서 나왔던 거 나오죠. 바로 보증설정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들을 설명하지 않거나 보장되는 되는 금액 보증기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설명하지 않거나 게을러 쪽입니다. 그다음에 관련 서류를 뭐 하지 않았을 때 교부하지 않았을 때 여기다가 등록 취소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재 맨날 받고 얼마라고요? 100만 원야의 과태료. 자, 과태료 정도만 밑줄로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0짜리도 있지만 100만 원야의 과태료. 자,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1번. 자, 옆에 있는 뭐 1번 이런 거 한 28회 때 시험 문제. 그리고 이제 올해 시험 문제는 저 뒤쪽에 나와 있고 여기입니다. 한번 간단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매년 시험 문제가 하나는 나온다.
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걸정대놓고 이제 우리 계약금 등의 177페이지는 아예 요즘은 지금 한 5년째 계속 안 나온 것 같습니다. 24회 때까지 마지막으로 나오고,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자. 요건 뭐 다음번에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제도, 에스코로 제도, 이런 것들은 나중에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내년도에도 안 내고 그냥 또 건너뛸 것 같던데, 너무 오랫동안 안 냈으니까 아마 내년도에는 꼭 낼 것 같다. 그거 이제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중개 보수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개 보수는 두 개가 시험 문제 나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자, 중개 보수는 이제 한번 간단하게 이제 184페이지 보시면은 중개 보수. 자, 중개 보수 최소한 두 개. 근데 요즘은 이제 계산 문제가 자꾸 안 나오고 내용만 두 개. 이런 식으로 이제 항상 중개 보수가 두 개 계속 딱 정해놨습니다. 항상 뭐 공법도 뭐 국토법 막 14개 뭐 이런 것처럼 항상 문제 개수를 딱 정해놓고요. 무조건 거기서 4개 막 7개 이런 식으로 냅니다. 여기도 두 개는 무조건 시험 문제 내요. 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내용. 자, 내용도 뭐 중요한 게 요것도 뭐 따로 있긴 한데 내용에서 한 개 정도는 반드시 내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와서는 이제 계산 문제 자꾸 안 내고 여기만 내용만 두 개. 지금 이제 28도, 29도 내용만 두 개가 나왔습니다. 아마 올해는 계산 문제 하나가 나올 거예요. 그입니다. 계산 문제. 자, 계산 문제도 이제 매매, 그리고 임대차,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 그리고 뭐 분양권 여러 가지가 우리 계산 문제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자, 임대차가 거의 한 5번이면 4번은 나와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계산 문제도 하나가 출제가 된다고. 자, 보통 이제 임대차가 임대차가 이제 70 곱하는 임대차가 자꾸 나와요. 거기다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 여기도 이제 0.5네. 자, 우리 올해는 이제 그 0.5를 바꿔서 이렇게 시험 문제 냈었는데, 여기도 계산해봐라. 내년도에는 계산해보라는 문제가 반드시 거의 나올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자, 첫 번째가 이제 중개보수. 이렇게 중개보수를 보시고, 자, 중개보수 요율. 자, 중개보수 요율 정도는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보수. 자, 우리가 이제 예, 매매 계약 하나 썼을 때, 임대차 계약 하나 썼을 때, 바꾸는 교환 계약 썼을 때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나? 여기 이제 보수 요율. 자, 계산해 봐라 할 때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근데 우리 보수 요율은 항상 시험 문제가 직접 주고 있습니다. 자, 주니까 보수 요율을 암기할 필요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정해진 게 있긴 있는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중개보수는 주택과 이렇게 이제 주택하고 뭐라고요? 주택 외로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자, 첫 번째 우리 주택이면 이제 단독주택 맨날 배우죠. 단독주택. 자, 공법도 이제 서서히 한번 돌아가고 이제 개론도 한번 돌아가면 단독주택은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먼저 단독주택 특히 이제 다중주택 하숙집 다중주택 그리고 다세대인가 다가구인가 여기가 이제 많이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개론에서도 시험 문제, 사실은 뭐 공법 문제인데 개론에서도 주택 구분은 계속 그래서 올해도 아마 나왔을 겁니다. 계속 시험 문제 내고 있다는 겁니다. 2차 준비 안 한 사람 떨어져라 이런 것 같습니다. 다가구 다세대, 다가구 다세대 중에서 단독은 뭐라고요? 누가 그것도 구분 못하시고 중개파시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한 사람한테 단독주택은 1인에게만 이렇게 1인이 소유권을 갖고요. 쪼갤 수가 있다 없다, 쪼갤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안 쪼개진다고. 그래서 다가구 다세대. 뭐가 단독주택입니까? 한 사람한테 수익권이 있으니까 막 100위로 200위로 뛸 수가 절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호수별로 막 요 건물도 이제 막 층별로 수익권자가 다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구분 건물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단독주택은 그게 다가구냐고 다세대냐고 뭐라고요? 다가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항상 이렇게 시험 문제 자주 나온다는 겁니다. 정말 어느 시험 문제에서나 이런 것들은 꼭 나올 정도로 이건 너무 기본적인 부분이 된다는 겁니다. 다중주택, 하숙집도 소유권이 하나고요. 그리고 다가구, 다세대 말고 다가구, 주택. 이런 게 반제 단독주택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하다 주택은 다 같이 볼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공동주택. 뭐 여기도 이제 뭐 면적 같은 건 아주 보시면 되고요. 공동주택은 이제 여기 이제 공동주택은 101호 소유권자, 102호 소유권자 다 다르잖아요. 그입니다. 여기는 몇 명 이상이라고요? 두 명 이상이 소유권을 구분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바로 소유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모아놨으니까 집합 건물, 구분해놨으니까 구분 건물 다 같은 소리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은 다세대 다가구 뭐라고요? 다세대. 요거 다세대입니다. 다세대. 하여튼 뭐 많다는, 가구가 많은지 세대가 많은지 그러면 헷갈리니까 요거는 꼭 구분해 놓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세대 주택. 다세대 주택은 이제 101호, 201호 요거는 구분 건물 쪼갤 수가 있다는 겁니다. 101호 소유권자 가. 102호는 을, 103호는 병 이런 식으로 다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슨 주택이라고요? 연립주택입니다. 연립주택. 자, 그러면 다세대 주택하고 이제 연립주택은 어느 놈이 더 클까요? 여기입니다. 하나는 660 이하
하나는 660초과. 이제 뭐가 초과입니까? 열립이 바로 초과입니다. 열립이 바로 이제 660 뭐였을 때, 초과했을 때, 이건 뭐 나중에 다 배울 거니까요. 초과했을 때, 얘는 660, 200평. 그 정도 이하였을 때, 200평, 단 200평, 1제곱미터도 넘어가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유방 건축물. 등기도 안 되고, 막 때려 부술한 난리가 나는 건축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 자, 그런 물건 이제 거래했을 때는 우리가 또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문제가 커져요. 사실입니다. 이행 강제고 막 철거 명령 떨어지면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요거 이제, 일단 면적은 안 따질 건데, 아파트. 아파트 몇 개 층이라고요? 둘 다 4개층 이하인데, 자, 이하니까 4개까지는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필로티는 빼고, 아래는 자, 주차 공간을 빼고 5개입니다. 아파트는 뭐라고요? 아파트는 이제 5개층. 자, 5개층 뭐였을 때, 이상이었을 때, 660이 안 돼도 층수가 몇 개요? 5개. 5개. 그러니까 5개부터는 아파트라는 겁니다. 자, 아무리 봐도 정말 다세야 돼. 열리고 봐도 5개층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위반 건축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주택을. 자, 그럼 이제 주택에서는 자, 두 가지로 또 나누시라는 겁니다. 매매와. 이렇게 매매하고 뭐라고요? 임대차. 자, 매매하고 임대차를 나누시고요. 그리고 이제 매매에서는 매매하고 이제 교환. 여기 이제 교환입니다. 교환. 바꿀 때입니다. 상호 매매가 교환이니까. 토지 건물. 이렇게 아니면 토지, 건물, 건물 바꾸는 게 바로 교환. 우리 실무에서도 교환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입니다. 자, 안 팔릴 것 같으면 땅하고 건물하고 바꾸든지 땅 바꾸든지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금액 차이가 나면 현금으로 주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럼 뭐 매매계약서 쓴 거하고 똑같은 보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 먼저 자, 최대가 얼마인데요? 0.9%인데 0.9% 요 0.9%를 1000분의 9라고 합니다. 1000분의 9입니다. 1000분의 9 소리나 0.9%나 같다. 요 같다기입니다. 그러니까 세 개를 떼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0.9% 자, 내에서 자, 뭐라고요? 시도입니다. 요놈 이제 시도의 조례로 이렇게 시도의 조례로 정할 건데 조례가 이제 따로 나와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십니다. 근데 조례는 시험문제감에서 아예 대상은 아예 아니니까요. 그건 신경 쓸 건 아예 없다는 겁니다. 기억하십니다. 그럼 이제 임대차 등 그러니까 매매기관 두 개 외에는 여기요. 임대차 등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상권 그리고 지역권 전세권 그리고 조당권 자, 이런 것들은 다 어디 들어가 있다고요? 임대차 요 등에, 그니까 요 두 개만 빼놓고 나머지는 요 등에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한 단계 낮춰. 여기 이제 매매는 이제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 보니까요. 돈께나 있으니까 집을 샀고만. 그러니까 많이 봐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자, 임대차는 그 매매, 그 소유권자한테 뭐 세 들어서 사는 가격입니다. 세 들어서 산다. 오죽하면 세 들어서 살겠니? 그런 소리니까 이제 전세도 여기 들었는데 얼마라고요? 여기 0.8. 여기다 0.9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0.8% 내에서 뭐하라고요? 여기는 시도에, 그러니까 시도에 조례. 자, 조례로 가면 얼마 못 받는데 조례가 딱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조례로 얼마까지 받아.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정도 보시고, 그리고 우리 시험 문제가 하면 아예 아닌데, 나 먼저 첫 번째, 매매, 요 매매하고 이제 교환. 매매하고 이제 교환. 한번 금액 정도 한번 간단히 보실까요? 나 먼저 5천. 자, 금액을 봤을 때, 5천만 원, 이렇게 5천만 원 뭐 했을 때, 미만이었을 때, 자, 미만이면 5천 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미만이나 초과나 이상이하나 이런 것들은 어느 법에서나 항상 그런 거 봅니다. 자, 그런 것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하가 아니라 미만, 5천까지는 안 들어가. 5천은 두 번째 구간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요율, 이제 여기 이제 금액인데 요율, 요율은 0.6%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치사하게 한도에까지도 정해놨습니다. 한도에. 자, 그럼 이제 5630이니까 30만원 가깝게 나오죠. 됩니다. 네, 요건 준다는 겁니다. 아, 시험 문제에서 줄 거니까 요거, 요걸 계산하고 전자 계산하는 것도 들길 수가 있으니까 됩니다. 요거는 신경 쓸 건 없다는 겁니다. 암기하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라고요? 한도액은 25만원. 자, 30만원 못 받고요. 한도액은 25만원까지 받아라. 그니까 거의 5천만 원 가까워지면 30만 원 가까워질 건데요. 얼마 받으라고요? 25만 원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뭐 4,900 그러면 정말 30만 원 가까워질 겁니다. 얼마? 25만 원만 받아.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1년이나 징역이나 1천만 원이나의 벌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5천만 원 이상이고요. 그 다음 이제 얼마? 2억. 자, 1억이 아니라 2억이니까 꽤나 구간 좀 넓습니다. 그러니까 1억이나 1억 5천이나 2억까지도, 근데 2억은 딱 안 들어간데 2억 미만은 한 단계가 더 낫습니다. 얼마라고요? 0.5%, 0.5%, 이건 시험 문제가 아닌데 여기가 5천, 그리고 여기가 5니까 5, 5, 25, 여기가 25가 나오니까요.
위에를 25만 원 자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금액은 더 적은데 오히려 아예 그대로 가게 되면 금액은 더 나옵니다. 금액이 적은데 한도가 더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5만 원으로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호 10이니까 100만 원 가깝게 나옵니다. 근데 얼마까지? 80만 원까지밖에 못 받아요. 이런 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도액은 80개입니다. 80만 원. 그러니까 딱 1억 6천까지, 1억 6천 정도가 바로 이제 여기는 80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근데 1억 8천이나 거의 2억 가까워지면 얼마만 받으라고요? 80만 원. 80만 원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일방한테 받을 수 있는 보수입니다. 쌍방이면 곱하기 하면 될 거기입니다. 우리 양타 친다고 합니다. 그다음 이제 2억 이상이고요. 2억 이상이고. 그다음 이제 얼마? 6억. 6억 얼마? 미만. 자, 구간이 더 넓어졌습니다. 그럼 또 한 단계 더 낮추세요. 얼마라고요? 0.4%입니다. 0.4%.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는 한도가 없다. 라고 현실입니다. 그러면 한번 간단하게 2억이면 얼마 정도 받을까요? 2억, 2억. 2억이면 4만 곱하면 되겠죠. 3개 떼버리고. 2, 4, 8, 80만원, 80만원. 그러니까 저쪽에도 받으면 160만원. 여기서 2억 정도, 자, 우리 뭐 세종시도 뭐 2억 3억 다 넘어가긴 할 건데, 하여튼 얼마요? 0.4를 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억짜리 계산하셔도 얼마요? 양타니까, 곱하기 2니까 160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4억 정도로 볼까요? 4억. 4억 정도 아파트 하나 매매기에서 오늘 가서 썼습니다. 그럼 얼마라고요? 4억. 4, 4, 16이니까 160, 160. 저쪽에도 160을 받을 거니까 얼마라고요? 320. 320만 원 보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320 정도 받으면 아예 한 달 내내 놀아도 괜찮을 겁니다. 집에서 안 쫓겨날 겁니다. 그 정도가 바로 이제 또 월세도 내고 해야 되니까 이제 거기도 나 계약서 몇 개 더 써야지 그거 써놓고 그냥 아예 문 닫고 놀고 다니시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준수해야 됩니다. 요즘 또 매매 구경하기도 좀 어려울 정도니까 여기는 그림에 떡이나 다름없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또 시절이 좋아지면 또 괜찮을 거고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출 금리도 자꾸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제 버티다 안 되면 이제 판다고 내놓을 거예요. 막 3억도 그냥 2억에 팔아줘 이런 식으로 내놓을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경매당하면 더 싸게 팔리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얼마 이상이라고 6억. 그러니까 옛날에는 6억 이상. 그럼 여기가 이제 0.9 내에서 알아서 받아라. 그랬다가 보수가 우리 반토막 중개보수가 생기면서 여기가 바로 새로 생겨난 구간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얼마? 9억 미만까지는, 이렇게 9억 미만까지는 옛날에 이런 게 없었는데 여기서부터 0.9를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는 0.5%로 하나 구간이 새로 생겼다는 겁니다. 주의하십니다. 여기 이제 얼마라고요? 0.5%. 여긴 또 오히려 올라갔죠. 0.3이 아니라 0.55개입니다. 0.5. 반에 좀 가까워졌습니다. 원래는 0.9인데 0.5%. 자, 그 정도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0.5%고 여기도 한도는 따로 없고. 자, 그럼 만약에 이제 한 7억 정도입니다. 7억. 자, 7억 정도 아파트 계약서를 하나 썼을 때 얼마라고요? 0.5. 57에 35. 350. 저쪽에도 350 받으면 얼마입니까? 700만 원. 700만 원 보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여기도 이제 그 정도가 되고요. 나 그 정도도 얼마든지 뭐 6억 이상 넘어가는 것도 얼마든지 여기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정도 정말 된다는 겁니다. 딱 6억이라고 하더라도 6억 30이니까 300. 저쪽에도 300 받으니까 600. 600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강남 막 10억도 넘어가니까 강남이 왜 이제 중개보수 많이 받는지 여기서 이제 나올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얼마라고요? 양도소득세 9억하고 똑같네요. 자, 6억 이상은 게입니다. 얼마라고요? 여기는 0.95, 0.5% 내에서 뭐라고요? 여기는 아예 합의로, 내에서 합의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0.9% 내에서. 그 만약에 10억짜리 아파트 정도 하나 썼습니다. 자, 우리 지역도 웬만한 지역에서는 10억도 나올 수는 정말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10억. 그럼 얼마라고요? 900. 자, 9천까지는 아니고 900이 바로 중개보수. 저쪽에도 900 받으면 얼마라고요? 1000, 1800. 1800만 원 정도가 뭐라고요? 보수. 그러니까 한 방에 이제 한 10억 정도가 되면 거의 1년 그냥 수입 정도에 해당될 수 있을 정도로 보수를 한 방에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아파트는 어렵지 않을 거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제 뭐 상가 같은 거 막 25, 30 이렇게 나갈 거니까는 그 정도면 꽤나 많이 나오겠죠. 입니다. 그래서 이제 0.9% 내에서 합의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임대차도 이제 우리 보수 같은 것은 나중에 보수 얼마 해서 줄 거니까 그거는 따로 암기할 필요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자, 임대차는 여기가 0.5%고요. 똑같은 5천만 원 미만이라도 그리고 여기가 20.
그래서 항상 우리 보수 0.5면서 20인 임대차는 고놈이 맨날 시험 문제 나온다 그럽니다. 매매도 가끔씩은 시험 문제가 나올 때가 있고요. 매매는 그냥 요일만 찾으면 그거 뭐 계산기 안 들겨도 바로 그냥 암산이 될 정도니까요. 요거 뭐 계산기 뭐 거의 두들길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간단하게 암산으로 나옵니다. 한 1억 5천이면 얼마에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시험 문제에 많이 또 나오기도 했다는 겁니다. 어렵진 않아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주택 위로 보실까요? 이제 주택 위. 여기서 이제 주택 위는 자 주택 위가 이제 상가 이렇게 주택 위 상가 그리고 토지 뭐 농지도 다 들어갑니다. 토지 등은 자 여기서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 빼놓고 이제 등은 여기는 이제 아까 0.9하고 똑같습니다. 여기는 금액에 아예 상관없이 얼마라고요? 0.9% 내에서 뭐로 합의로 이렇게 합의로 봐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합의지. 0.9%는 합의지. 여기는 구간 주구. 이렇게 금액 구간 주구, 요율 따로 주고 그런 거는 아예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조례가 좀 치사하다는 겁니다. 구간별로 요율, 구간별로 한도에 다 딱딱 정해놓고 0.9 못 받아. 0.9 못 받아. 여기 와서 0.9 받아. 요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상가 같으면 4천이라도 0.9, 1억이라도 0.9, 2억이라도 0.9, 0.9를 바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합의로, 자, 합의니까 조금 낮추라는 소리겠지만, 그냥 0.9 달라고 하면은 충분히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중개사무소에다가, 하여튼 주택에는 개시를 무조건 나는 0.9 받습니다. 라고 써놓으시면 요거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아, 뭐, 그래서 이제 0.9%, 상가는 0.9%를 바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좀 실례입니다.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주택 같으면 2억 이상에서 6억 미만 이런 소리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근데 얼마라고요? 0.4 반토막 미치니까 이 정도니까 보통은 0.4 정도밖에 못 받을 건데 상가는 2억이 됐건 1억이 됐건 뭐 5천이 됐건 9억이 됐건 다 0.9를 바로 적용해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상가는 달라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세 번째는 주거용.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올해는 그냥 문장으로 나왔지만 오피스텔을 요거 이제 내년 정도 가면 계산 한번 해봐라. 한 번 정도 시험 문제 바로 나왔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면적. 첫 번째는 면적을 먼저 따져보셔야 돼요. 면적. 두 번째가 이제 면적하고 용도가 맞아야 됩니다. 면적하고 용도. 요게 맞았을 때 바로 0.5나 그리고 0.4가 되지. 만약에 면적이나 용도 같은 게 안 맞으면 바로 0.9% 내에서 협의로 요거는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면적은 60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저 85제곱미터 이하. 면적은 이하여야 됩니다. 아마 이런 것도 이제 분명히 속여볼 겁니다. 여기다 60이라고. 60 아니고요. 60이 한 얼마?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자, 국민들이 가장 선호한다는 주택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입니다. 요 85. 국민주택이라고 합니다. 요 규모 아래. 그러니까 면적이 상당히 좀 크다는 겁니다. 60 정도를 해놨으면 좀 좋을 건데, 웬만하면 0.9를 못 받게 하려고, 자, 우리 아주 적게 받게 하려고 85까지 주고 있다는 겁니다. 85. 자,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먼저, 부엌도, 용도가 이제 완전 주거용이 나갔습니다. 부엌도 있어야 되고, 화장실도 있어야 되고입니다. 그 다음 이제, 뭐도 있어야 되고, 욕실도 있어야 되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욕실 등, 이런 게 구비가 다 돼 있어야 됩니다. 부엌이 없다, 화장실이 없다, 그러면 바로 0.9로 갈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부엌, 화장실, 욕실이 모두 다 구비가 다 돼 있다는 겁니다. 그 뭐라고요? 그때는 주거용 오피스텔. 자, 먼저, 첫 번째 한번 해볼까요? 이제, 여기가 이제 매매. 자, 위에 이제 주택하고 똑같습니다. 매매하고 교환은 요율이 얼마라고요? 0.5%. 요거 나중에 한번 또 계산해 볼 거고 0.5%. 아예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리고 자, 임대차 등. 자, 임대차 등은 원래 이제 주택에서는 0.8이 바로 최대였었죠. 딱 반토막입니다. 자, 임대차 등은 얼마라고요? 여기는 0.4%. 0.4%로 아예 정해져 있으니까 요걸 받으라는 겁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주택에 완전 가깝다라고 했을 때 매매 교환은 그 두 개는 0.5를 받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임대차 등은 얼마라고 0.4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금액이 0.6도 받을 수가 있었는데 0.6을 받을 수 있었는데 5천만 원 미만은 자, 주거용 오피스텔은 0.5 받아게입니다. 물론 이제 2억 이상에서는 0.4였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0.5를 받아라.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똑같겠네요. 6억 이상이었을 때 여기도 뭐 0.5인데 0.5 받으라고. 주거용 오피스텔은 뭐 아예 그냥 금액 상관없이 무조건 얼마요? 0.5를 받으라는 겁니다. 0.5.
알았죠? 임대차 등은, 임대차는 0.4, 0.4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작년도 시험 문제가 이제 매매 교환에다가, 올해 시험 문제 매매 교환에다가 0.5 딱 이런 식으로 소개놨습니다. 무슨 매매 교환이 0.5요? 0.5죠? 매매 교환이 0.4가 아니라 0.55. 여기다 또 0.6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매매 교환 얼마? 0.5. 그리고 임대차 등이 얼마라고? 0.4. 0.4. 주택하고 이렇게 상가 사무실이 좀 섞어져 있으니까 요거는 거의 반에 가깝게 0.5나 0.4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것만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자, 고정세납식은 이제 중개보수 요율. 자, 두 번째가 이제 계산 방법도, 요 계산 방법도 이제 조금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계산 방법. 자, 먼저 첫 번째 교환. 교환도 우리 시험 문제 계속 쭉 나왔었으니까 교환도 정말 시험 문제 꼭 출제될 거라고 기억을 꼬셔야 됩니다. 이제 교환은 3억짜리 그리고 5억짜리. 자, 이런 식으로 이제 3억과 5억, A 그리고 B를 서로 바꾸게 될 건데 요거를 어떻게, 자, 거래 금액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합니다. 자, 사고 팔았으니까 이 요일을 적용할 건데 그입니다. 그러면 큰 금액을 적용할까요? 적은 금액을 적용할까요? 아니면 각각 적용할까요? 아직은 이렇게는 안 내봤다는 겁니다. 아니면 또 우리 시험 문제가 평균이라고 해서 시험 문제를 내본 적이 있습니다. 평균. 그러니까 요거 이제 딱 떨어지니까 괜찮을 것 같지만 4억으로 안 떨어지면 어떻게 할래? 아주 복잡해지죠. 그리고 각각도 어떻게 돼요?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각각이 가장 적합하겠지만 뭐라고요? 여기는 큰 거 아니면 적은, 요 둘 중에서 하나입니다. 교환은 뭐라고요? 적으냐라 큰 거기입니다. 큰. 그래서 큰 금액을, 요거는 큰 금액을 적용을 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만 갖고. 중개보수는 뭐 여러 번도 없습니다. 큰 금액을 적용해서 요거. 그러니까 3억 받은 사람도 5억. 5억 받은 사람도 5억. 그래서 금액은 똑같다는 겁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큰 금액이니까 그러면 3억을 받는 사람도 5억이면 여기겠네요. 여기입니다. 5억. 그러면 0.4. 5, 40이니까 200. 자, 200을. 그러니까 3억에다가 여기다가 또 0.4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200. 자, 여기도 200. 여기도 200. 똑같이 여기는 원래 120 나올 건데 여기도 200. 큰 거 하나로 적용한다는 겁니다. 자, 그거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가 이제 동일 이렇게 세 번이 나옵니다. 동일 세 번. 여기 이제 복잡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동일 세 번은 동일한. 자, 동일한 이제 뭐 중개 대상물. 자, 먼저 첫 번째 중개 대상물. 자, 이런 게 아주 독특한 경우인데 중개 대상물이 같고 물건이 하나라는 겁니다. 그 물건을 바로 동일한 누가요? 동일한 당사자. 당사자도 똑같다는 겁니다. 동일한 당사자가 기회입니다. 동일한 당사자가. 그리고 어떤 기회에? 동일한 기회에. 자, 어느 시험 문제 아주 정말 치사하게 동일을 딱 두 번만 써주고요. 동일을 딱 두 번만 써주고 매매. 그럼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정신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잔악기나 불조심입니다. 동일 몇 번 나오는지 세 번이라고요? 동일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정말 세 번이라는 겁니다. 세 번 안 나오면 달라진다는 겁니다. 고주하셔야 됩니다. 동일한 기회에. 자, 그러면서 이제 매매와, 자, 그리고 이제 임대차 등을, 전세도 가능할 건데, 한번 설명드려보긴 할 건데, 임대차 등을 중개를 했을 때입니다. 그러면 둘 다 적용할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적용할 거입니다. 큰 걸 적용할 거예요. 아니면 적은 걸 적용할 거예요. 아니면 각각을 적용을 할 거예요. 여기입니다. 어떻게 적용한다? 매매만. 매매 하나만 적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매매만. 안 그러면 정말 매매한다고 했습니다. 매매만을, 이렇게 매매만을, 매매가 좀 많이 나오니까요. 임대차가 좀 적습니다. 매매 큰 거 하나 받았으면 소원 풀었잖아. 그냥 계약서를 두 개 썼는데 억울하게 뭐냐? 임대차는 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 바로 동일 세 번 기준이 됩니다. 매매만을 적용해서 뭐 하라고요? 중개보수를 받아라. 자, 그리고 바로 요게, 그러니까 요것도 아주 예전에는 없었다가 최근에 등장한 거니까 요것도 기억을 꼭 해놓으시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아, 먼저, 우리 아파트가 이제 502호가 있을 건데요. 자, 갑이 이제 매도인입니다. 집을 팔았고요. 매도인. 보통 이제 우리 매도인 같으면 이제 요게 이제 집을 팔고 뭐 합니까? 떠나줄 건데. 집 비워주잖아요. 이래서 넘겨주고 잔금 치르면 넘겨주면서 우리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바로 나갈 건데 여기서 보니 나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안 나가게 됩니다. 안 나가고요. 뭐라고요? 다시 을하고. 여기 이제 매수인이겠죠. 쪽입니다. 매수인. 자, 그럼 이제 입장이 바뀌었을 겁니다. 얘가 이제 세를 넣고 여분이 임대인. 여분이 임대인일 겁니다. 임대인. 그리고 여분이 뭐 한다고요? 집을 팔고 안 떠나고요. 집을 못 떠날 겁니다. 못 떠나고 됩니다. 뭐 사업을 쫄딱 망했는지 집을 팔고 지 집에서 다시 뭐 한다고요? 다시 거기서 전세.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억울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전세를 살거나 아니면 또 월세 아주 더 불쌍해 죽겠는데 하여튼 여기는 월세를 살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억울한 게 여기 이제 매매니까 매매 계약서를 하나 썼을 거고 매매 계약서 두 개 썼습니다. 매매 계약서 쓰고 그리고 무슨 계약서 전세나 그렇죠 전세나 뭐 임대차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규정이 없었을 때는 요것도 받고 요것도 받고 자, 두 개 받으니까 내가 조금 깎아줄게. 그럼 아주 좋아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매매와 자, 임대차를 뭐 할 수도 없다고요? 같이 봐줄 수는 절대 없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제 매매를 이제 그러면 얼마로요? 3억으로 그리고 전세를 얼마로? 2억으로 이 정도 맞춰서 이제 다시 집을 팔고 나서 그 값이 안 떠나고 뭐 한다고요? 다시 그 집에서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뭐 한다고요? 전세. 다시 그 집에서 전세를 이렇게 사는 경우 이런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민법 배우실 때 점유 계정을 배우실 겁니다. 점유 계정 이런 게 바로 이제 점유 계정이라고 점유를 바꿨잖아요, 형님들. 소유권을 가지고 또 점유를 뭐 한다고요? 바로 여기는 전세권으로 이제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점유만 바꿨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점유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점유가 소유권에서 무슨 권리로요? 전세권으로. 같은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 집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중에 전세권이니까 만기 2년 되면 소유권자가 나가. 그럼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나 저기서 이제 세종시에 저 아래 부산에서 살고 있다가 세종시로 올 테니까 2년만 살아. 2년 후에는 나가. 이분은 나중에 나갈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에서 전세권으로 점유를 바꿨으니까 이걸 봐줘. 점유계정. 그러니까 위부에서는 전혀 표가 안 날 건데 이제 더 이상 집주인이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세산에 하다 쫄딱 망했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매매 같으면 여기 이제 0.4를 적용하니까 이제 계산 문제는 당연히 이걸 주니까요. 그러면 3,40이니까 12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전세는 요놈 이제 0.3%가 요율 2억이 명입니다. 그럼 2억이면 얼마입니까? 0.3이면 자 3개 때리면 20 나올 겁니다. 20에다가 3. 2, 3은 6이니까 60. 이런 것도 다 생각 한번 해보시고요. 하여튼 여기는 60만원. 자, 1억도 0.3인데 하여튼 얼마라고요? 60. 그러니까 60만원 나올 건데. 그러면 총 다 해서 얼마입니까? 180.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규정이 없었을 때는 180을 정말 받았다는 겁니다. 받았는데 지금 어떻게 된다고요? 자, 뭐는 받을 수가 없다고요? 적게 나온 임대차, 그죠? 매매 요놈 크게 나오잖아요. 매매가 크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를 약간 높아서. 그래서 크게 나올 수밖에 없을 건데 요거 뭐요? 요거 하나 받으면. 그러니까 매매만을 적용하라고 했으니까 계약서는 두 개 썼지만 임대차는 받으면 된다는데 초과 보수를 1년이나 지역이나 천만 원이나 벌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스갯소리 아닙니다. 초과해서 하다 모른다 하더라도 초과 보수를 받으면 1년이나 지역이나 금정에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1년이나 지역이나 천만 원이나 벌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징역 받으면 자격증까지 취소가 되고요. 그리고 증여 안 받아도 하다 벌금을 300만 원 이상 받으면 결격사에서 배웠잖아요. 등록 취소를 절대적으로 당하고 3년 동안 영업 못한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크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네, 나중에 또 초과보수 받았는데 제가 법 규정을 몰라서요. 그럼 봐줄 것 같아요. 모른다고 해도 그래도 교도소 가. 교도소 가는 데는 아예 여기는 무조건 변함이 없습니다. 조금 깎아줄지 몰라도 교도소 가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00만 원 이상이면요 아무리 정말 많이 깎아줘도 500 이럴 겁니다. 싹싹 긁으면 300이라도 이상이니까 등록취소 절대적으로 될 수밖에 아예 없다는 겁니다. 3년 동안 영업을 못한다고요. 초과보수 때문에 이렇게 모르고 받아도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저거 규정에 있는데 왜 몰랐냐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바로 이제 여기는 뭐만 받더라고요. 매매 하나 받았으면 이게 크게 나오니까 임대차는 받지 말고 수원 풀었으니까 매매만을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교도소 보낼 거예요. 정말 교도소 간다는 겁니다. 사무소 문 닫게 3년 동안 문 닫게 할 거예요. 문 닫으면 근무도 아예 못한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험 문제가 매매에다가 임대차 임대차도 살짝 숨어다가 매매와 임대차를 적용한다. 그럼 교도소 가라게입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뭐만요? 매매만. 정말 매매한다는 겁니다. 매매만 적용해야지. 한 개만 적용해야지 아주 두들겨 패겠다는 겁니다. 째려보고 있을 거예요. 요거는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매매 하나만 받아오게입니다. 이거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셔야 됩니다. 이거는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분양권. 분양권도 꼭 주의하시고요. 분양권은 요거 문장으로도, 우리 시험 문제 문장으로도 아주 많이 나왔었고 계산 문제도 가끔씩 나왔는데 문장으로는 꼭 자주 나온다는 겁니다. 문제가 되니까. 분양권 전매입니다. 분양권을 뭐한다? 전매.
그러니까 중간에 파는 것을 전매라고 합니다. 꼭 짜셔야 됩니다. 자, 계산 문제 같은 경우 만중경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분양대금 보실까요? 이렇게 총분양대금은 총분양대금은 얼마인데 3억인데 3억인데 먼저 계약금 그러니까 계약금 중도금 정도만 딱 받고 그리고 나서 바로 팔았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계산할 거예요? 총 분양금액에다가 다 계산할 거냐고 총 맞을 거라고 아예 주셔야 됩니다. 뭐 그러다가 총 맞습니다. 바로 계약금 얼마예요? 3천. 그리고 중도금. 중도금 얼마예요? 중간에 넘어가는 돈입니다. 얼마? 1억을. 이렇게 1억을 받고 그리고 중간에 넘기니까 프리미엄. 이건 뭐 권리금이라고 보지 않고 그냥 이득되는 돈, 프리미엄 붙여서 얼마, 2천을 더 붙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분양권이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분양권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주택이라는 겁니다. 주택이었을 때.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요? 자, 시험 문제가 이제 분양권 전매인데, 전매 그러면 잔금을 아예 안 받았다는 겁니다. 고스란히 안 나와도 전매 그러면 이거 잔금 안 받았다. 그냥 계약금만 받고 넘기거나 중도금까지 받고 넘기거나 라고 해서 잔금을 받지 않고 돈을 다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받지 않고 넘겼을 때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고 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총분양대금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계약금, 중도금 그리고 자, 프리미엄 버틸까요? 못 버틸까요? 여기는 요건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그 당시 자, 거래 당시인데 그 당시의 전매할 때 그 당시의 금액으로만 요 금액을 계산해서 그리고 중개보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보수가 달라지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걸 다 줍니다. 자, 먼저 그냥 총분양대금 3, 원래는 3억이었으니까 입니다. 여기다 이제 0.4를 곱하면 30만 원 나왔겠네요. 4만 곱하면 되겠네요. 자,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 나왔을 때 다 꼼꼼하게 계산 더 해볼 겁니다. 3, 4, 10이니까 120만 원. 그럼 저쪽에도 받으면 240만 원 받았을 건데 이렇게 받는 순간 교토소 가 계십니다. 저기 독방 하나 잡아줍니다. 자, 이 정도로 정말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교토소 갈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제가 몰랐어요. 이건 아예 말이 안 통한다는 겁니다. 자, 요거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마 우리가 이제 처음엔 아마 모르고 이렇게 많이 준 적이 있을 겁니다. 아직 10년 안 됐으면 시효가 완성 안 됐으니까요. 사무소 쳐들어가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요거 아예 아니라는 거야. 큰일 나. 왜냐면 그 거래 당시 금액만 갖고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야, 1억 3천 아니고 1억 얼마? 5천. 1억 5천입니다. 자, 1억 5천이면, 이제 1억 5천이면 15만 원 정도 나왔겠다. 세게 떼버리니까 입니다. 1000분의 4니까 입니다. 여기다 이제 0점 바로 얼마? 4%입니다. 퍼센트하고 0점. 퍼센트는 두 개하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0분의 4입니다. 하나 더 뗍시다. 0점 하나 더 뗍시다. 그러니까 15만 원 나왔다는 겁니다. 거기다 얼마? 여기는 4. 그럼 5, 4, 10이니까 얼마입니까? 요거 60만 원밖에 안 나오잖아, 입니다. 60만 원밖에 안 나와요, 입니다. 아, 0.5겠네요? 죄송합니다. 0.5네, 0.5. 야, 0.5%. 그럼 얼마? 75만 원. 그러니까 75만 원. 그러니까 120만 원 받으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라고요? 75. 75.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나중에 한 여기 이제 초과해서 보수 받았잖아요. 45만 원 정도 더 받았네요. 그럼 여긴 교도소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뭘 몰라서 여기 내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교도소 가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 한번 요 정도 선에서 한번 간단하게 보고, 자, 다음 시간에 한번 조금 이제 임대차 조금 간단하게 보고, 다음 진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쉬었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